안녕하세요. 라디오 노드팀의 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람 설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노드 365의 알람 기능은 관리자가 설정한 정상 범위를 벗어났을 때 담당자에게 어떤 장치에 이상이 있는지, 현재 값이 얼마인지 등을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라디오 노드 365는 실제 근무하는 작업자의 언어로 위험을 알리기 위해 다국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채널에 여러 개의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고 수준일 경우 문자가 가도록, 긴급 수준일 때는 전화가 갈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혹은 경고 수준일 때는 1차 관리자에게, 긴급 수준일 때는 다수의 총 책임자들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계치에 대한 알람 외에도 전원 끊김 알람, 인터넷 끊김 알람, 배터리 교체 알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함께 알람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측 상단의 아이디를 클릭하시고 고객사 정보 변경 메뉴에서 문자, 전화 알람 테스트를 통해 알람이 정상적으로 발송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테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고객사 정보에 등록된 대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로 테스트 문자, 전화,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알람 설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좌측의 알람 설정 메뉴에서 알람 주소록을 선택해 주세요. 우측 상단의 알람 주소록 추가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에 이름, 태그명, 국가번호, 이메일, 문자메시지용 번호, 음성메시지용 번호를 입력해 준 다음 알람을 받지 않을 요일을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터널의 주소록이 추가된 게 보이시죠? 혹시 여러 명의 수신인을 등록하셔야 한다면 올리기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의 올리기, 내려받기를 클릭하시면 예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에 맞게 알람 수신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주소록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주소록에 알람을 수신할 담당자들의 정보를 입력했으니 이번에는 알람을 추가하러 가보겠습니다. 알람 추가 변경 메뉴에 들어가서 알람 추가를 클릭하시면 설정 화면이 열립니다. 우선 알람의 제목을 입력해 주시고 아래에 있는 채널 중 원하는 채널을 선택해 줍니다. 다음을 눌러 정상 범위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 온도 범위가 2에서 8도라 하면 최소값에 2, 최대값에 8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정말 필요한 알람만 받아볼 수 있도록 알람 발송 예외 조건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첫 통보 무시는 식품을 냉장, 냉동고에 적재하기 위해 문을 잠깐 열었다 닫을 때 혹은 냉장 또는 냉동고의 재상 시간에 알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10분 미만으로 벗어나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첫 통보 10분 간 무시를 설정해 줍니다. 예외 없이 알람을 다 받고 싶으시다면 즉시 통보 설정을 해주세요. 중복 검출 대기 시간을 설정하면 한번 알람을 받고 관리자가 조치를 취하려 이동 중이거나 조치를 취하는 중인데도 계속 알람이 통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검출 예외 시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근한 후에는 직접 장비를 보고 관리할 수 있어 알람이 필요 없으시다면 검출 예외 시간을 9시부터 18시로 설정할 수 있겠죠. 모든 시간에 알람을 받고 싶으시다면 예외 시간 설정 안함으로 설정해 줍니다. 다음으로 발송 방법과 수신 대상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발송 방법은 크게 문자 메시지, 전화 음성 메시지, 이메일이 있습니다. 우선 문자 메시지를 눌러볼게요. 아예 이미 주소록에 추가되어 있는 담당자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래에 메시지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메시지 내용으로는 작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 행동을 입력하거나 현재 온도 이탈이 발생했다는 상태를 적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용을 모두 입력하면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될지 표시되는데요. 채널 이름, 현재가, 메시지 내용 순으로 전달됩니다. 내용이 길어져 60바이트가 넘으면 LMS로 체크되어 5개의 크레딧이 한 번에 차감될 수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전화 음성 메시지를 선택하시면 AI 음성으로 관리자가 입력한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음성으로 전달해 줍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를 지원하므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신속하게 알릴 수 있습니다. 전화 테스트 알람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알람 역시 앞에 방법들과 같이 알람 수신인을 선택하시고 이메일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알람 설정을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냉장고 온도 알람이 설정되었습니다. 어떤 채널이 선택됐는지, 최초 등록자가 누구인지, 알람 조건 등이 보기 쉽게 표로 정리되어 보여줍니다. 알람 발송 유형 라인에는 어떤 유형의 알람인지, 몇 명의 알람 수신자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신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보 사용 사용 알람 버튼을 클릭해서 알람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경보 표시, 표시 알람에서 표시로 설정해 주시면 대시보드에서 알람이 발생했을 때 대시보드에 빨간색 경보가 나타납니다. 맨 끝에 변경을 클릭하시면 알람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복사 버튼을 클릭하면 똑같은 조건으로 알람을 검출하고 알람 통보 방법만 변경하거나 예외 조건을 변경하는 등 원하는 부분만 수정한 뒤 저장을 눌러주시면 손쉽게 알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알람 발송 이력 메뉴에서 알람이 발송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채널에서 이탈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알람이 발송되었는지, 그리고 그 알람이 정상적으로 수신되었는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전환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사건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화면이 변경됩니다. 이번에는 컬럼 필터링을 클릭해 볼게요. 여기서 표시되었으면 하는 정보는 체크를, 아닌 정보는 체크를 해제하여 원하는 정보만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색을 통해서 특정 채널이나 알람 수신인별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알람 발송 이력을 엑셀이나 PDF 등의 파일 형태로 한 번에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입력한 각각의 정보들이 엑셀 파일로 한눈에 보여집니다. 알람 검출 이력 메뉴에서는 알람이 검출되었던 이력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첫 통보 무시 기간 설정과 같은 알람 발송 예외 조건으로 정상 범위를 벗어났지만 알람이 발송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한 모든 검출 이력을 보여줍니다. 알람 검출 이력에서 우측에 발생 원인 메모를 클릭하시면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발생 원인이나 조치사항들을 입력함으로써 정상 범위를 이탈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치 알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치 설정 메뉴에서 장치 목록을 선택해 주세요. 설정하고자 하는 장치의 장치 알림을 클릭합니다. 라디오 노드 장치는 측정 값을 클라우드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발생하면 장치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인터넷 연결이 정상적으로 회복됐을 때 해당 데이터들을 전송합니다. 즉,
인터넷 연결이 끊기면 데이터 수집에 문제가 생기므로 인터넷 끊김 알람을 지원하는데요. 인터넷 끊김이 얼마나 지속될 때 알람을 발송할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디오 노드 장치는 UPS가 내재된 장치도 있습니다. 즉, 아답터로 전원을 공급하다가 정전 등으로 전원이 단절될 경우 전원 공급 방식을 배터리로 자동 전환시킵니다. 때문에 배터리 관리가 중요한 부분이므로 배터리 교체가 필요한 시점을 알려주는 알람, 정전과 같은 전원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알려주는 알람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설정한 장치 알람에 대한 발송 주기와 알람 방법들도 선택할 수 있고, 인계치 알람과 마찬가지로 알림 수신 대상자를 여러 명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람이 발송될 때마다 크레딧이 차감되는데요. 현재 사용 중인 서비스 명이 표시되는 별 아이콘 부분을 클릭하면 잔여 크레딧 수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의 아이디를 클릭한 뒤 전체 알람 제어 메뉴에서 모든 알람을 각각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이 더욱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라디오 노드 365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탈 관리 기능 사용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